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선 안 될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수입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무방비로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발암물질부터 스테로이드까지 치명적인 성분이 들어간 채 유통되는 일부 수입 화장품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누출 계절 여름. 옷차림이 짧아질수록 드러내는 부분은 한층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손발톱을 꾸미는 네일 아트는 여름에 더욱 유행하죠. 저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꺼요. 아, 손도 중요하죠. 여름이니까 좀 약간 화사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네. 여름에 더 많이 자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막 뭐 슬리퍼나 이런 걸 신게 되니까 더 노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일 아티스트 유한나 씨가 손님 손을 꾸미는데 한창입니다. 튼튼한 손톱을 위해 영양제를 듬뿍 칠해주는 것은 손톱 관리의 기본. 손톱 영양제는 말 그대로 손톱의 영양을 보충해주려고 만들어 있어요. 유 씨는 최근 손톱 영양제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놀랐습니다. 매일 손님들에게 발라주던 한 손톱 영양제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고객님께 무심코 발라드렸던 영양제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유 씨가 사용한 손톱 영양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네일샵에서도 쓰고 있을 만큼 손톱 관리를 즐기는 이들에겐 너무나 유명한 OPI라는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뭐 거의 그냥 넘버원 아닌가요? OPI 거만 발라달라고 했었어요. 잘 발리고 그런 거 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기 제품 안에 어떤 발암물질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발암물질은 바로 포름알데히드. 네, 포름알데히드는 이제 발암물질로 확정된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쓸 수 있는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게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외국에선 주의하자는 소비자 운동이 일어날 만큼 경계하는 발암물질입니다. Do your part to know what they are. Here's my top five. First on the list, nail polish. Many popular brands use formaldehyde as a preservative and hardener. 중국 등 일부 국가는 극소량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장기적 위험성을 고려해 포름알데히드를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유해할 수 있는 그런 포름알데히드를 우리가 최대한 안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쓰고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국보다는 더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배합 금지 정책을 실시하자 이 브랜드도 포름알데히드를 넣지 않은 제품을 2010년부터 본격 출시했습니다. 왼쪽이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영양제이고 오른쪽이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지 않은 신제품.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제품은 불투명하고 들어가지 않은 신제품은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중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지 않은 OPI 제품이 제대로 유통되고 있을까요? 서울 중심가의 한 화장품 매장. 영양제가 저게 많이 알려졌어요. 제일 보편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죠. 또 다른 매장,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OPI 이거 뭐 유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언니 수입 자체가 안 되죠. 한 매장에서 만난 관계자는 시중에 놔두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제품은 상당수가 인터넷 화장품 판매 사이트에서 흘러나온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대량으로 갖다가 소비하지 못해요. 인터넷에서 샀을 때 불투명한 경우는 10만 원, 70만 원 정도는 장난치는 물건인 것 같아요. 상한 거 오래된 거.
정말 그럴까? OPI로 검색하자 무수히 많은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모두 식약처의 화장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 취재진이 직접 구매해보니 10군데의 사이트 가운데 9군데에서 포르말데히드가 들어간 제품이 배송됐습니다.